아, 여러분께서는 요 뉴스타트를 오셔서 벌써 또 졸업식을 앞두고 계신데, 아, 이렇게 오셔서 좀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죠? 이제 뉴스타트 지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많이 가지시고, 아, 이 시간 뉴스타트 건강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접목하시는 시간인데, 지금 먼저 현미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 쌀이 참 맛있어요. 참 맛있게. 하얀 백미가 입에서는 술술 넘어가지만, 에너지를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강의 시간에 에너지 배우셨죠? 이번에 그 에너지를 줄수 있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 모든 이 식품 안에 하나님께서 골고루 생명과 에너지를 넣어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영양학적으로 6대 영양소 이러잖아요, 그죠? 먼저 탄수화물, 에너지를 내줄 수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조절 영양소로 비타민, 무기질, 그죠?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까지 해서 요즘 6대 영양소 이래 하고. 그 원활하게 적당하게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할수 있게 우리 몸에 각 기관과 조직에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건강식을 할때 여러분께서 식사를 한끼 그냥 대충 때우시면 되겠나요? 여러분께서는 식자재 구입하시는 것부터 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개혁을 일으키셔야 돼요. 내 가족의 건강과 뉴스타트적인 삶을 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만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거를 나의 생활에 적용을 하셔야지만 그게 진정한 뉴스타트 시기에 건강식 식단을 개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제는 내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못할 게 없다.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될 듯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특히 또 지금 밥을 하셨는데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또 어느 매스컴에 보니까 밥을 안 먹고 뭐 이래가지고 쌀이 남아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탄수화물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에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00g에서 한 120g 정도 그 정도의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국수든 빵이든 밥이든 뭐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 건강한 현미면 더 좋겠죠? 그 정도 안 먹어주면 케톤증이라는 그런 병도 걸리고 그래요. 영양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근력을 주거든요. 근데 안 먹는 친구들이 요즘 많다고 그래요. 그냥 인스턴트 때우고, 그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 질병들이 많이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보시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꼭, 뭐, 신앙이라든가 다른 것 쪽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건강식, 옆집 아줌마, 옆집에 아시는 이모. 그래서, 아, 이렇게 여기를 갔더니, 뉴스타트 건강식 이렇게 합디다.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서. 일본의 주부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식자재를 구매할 때, 3, 4, 5, 이렇게 같은 아파트 안에서 마음 맞는 그 주부들끼리 깨끗한 거, 택배로 공수해서 함께 나누고, 그죠? 그럼 더 싸게 구매도 할 뿐더러 더 좋은 거할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여러 가지 구매하는 데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단백질에 대해서 또 박사님 말씀해 주셨죠? 단백질은 모든 채소 안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현미에는 특히 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견과류하고 콩류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노란 대두콩을 많이 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유도 하고, 이걸로 밥도 들어가지고, 하지만 이런 두부 요리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드셨던 햄 같은 거 있었죠? 콩햄이에요. 그게 콩 성분이 들어간 햄인데 이걸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햄 요리 또 그냥 구워서 요리에 접목한 경우도 있고요. 채 썰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갈아서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고 또 단백질 콩 성분은 오늘 우리 스파게티 드셨죠? 점심에 어떠셨어요? 예, 네, 스파게티 요리에 베지버그라는 그런 통조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콩으로 가공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건강 그 식품을 그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콩을 이렇게 살짝 불려놨다가 한 12분 삶습니다. 삶아서 깨든지 땅콩이든지 이렇게 갈아서 우유 대신 이렇게 먹고 있는데 요런 거 하기가 좀 귀찮다 그러시면 요즘 두유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종류별로 요즘은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이제 기능성으로 그것도 그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육식이라든가 육가공품들 같은 거 유지방 잘못 먹으면 요즘은 그 많이 병균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깨끗한 콩류나 요런 하나님께서 이 씨앗 하나하나에 생명을 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드셔도 넘친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죠? 그리고 오늘 점심에 드신 바나나. 과일 종류도 많지만 바나나 같은 경우 원숭이들이 즐겨 먹는다고 그래요. 좋지 않으면 먹을까요? 그죠?
그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뭐 우리 지금 식초 대용으로 쓰고 있는 이 레몬. 저희는 식초를 안 씁니다. 하얀 밀가루도 안 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정제한 거는 절대 안 써요. 통밀가루 쓰고 저렇게 현미 쓰고 그죠? 하얀 거는 안 써요. 하얀 설탕도 안 쓰고 하얀 설탕 대신 조청을 사용한답니다. 이 하얀 거는 다 정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얀 쌀도 하얀 그 쌀눈 같은 거다뗀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영양분이 없어요. 티아민이라든가 비타민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정제해 놓고 밀가루니 쌀이니 먹으니 우리 몸은 어때요? 그냥 비만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식사를 하지 마시고 이 현미를 꼭꼭 씹어 드시니까 굉장히 구수하죠. 또 누룽지를 또 우리 그좀 전에 강의해 주신 집사님이 누룽지를 또 해드렸더니 누룽지를 자꾸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구수해요, 그죠? 그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수한 맛, 그런 영양가 있는 그런 식사에 그내 입맛을 길들이시기 바래요. 그게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흰밥이라든가 흰밀가루, 흰빵, 뭐 흰국수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내 입맛을 회복시키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식초도 안 써요. 식초도 화학 식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식초 대신 이 레몬을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 물어보신 여러분 마요네즈 어떻게 해요? 그게 이 캐슈넛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이 캐슈넛을 씻어서 살짝 구워요. 프라이팬도 좋고 오븐에다도 좋고 방부제 같은 걸로부터 노출을 좀 피하시려면 살짝 샤워를 식히세요. 이렇게 소쿠리에다 놓으시고 그래서 살짝 구워놨다가 식탁에 각종 견과류 다 그런 식으로 살짝 구워놓으셨다가 식탁에 이렇게 타파통 넣어놓고 이렇게 현미밥 먹으면서 저는 그거 즐기거든요. 김하고 현미밥하고 저는 견과류 이렇게 구워놓고 많이 먹습니다. 우리 그 채식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 할때 우리가 매일 또 그냥 먹기는 또 그렇죠. 소스로도 또 이용하고 이렇게 샐러드도 먹을 때 그렇게 요 캐슈를 많이 이용해요. 캐슈나 땅콩으로. 같이 섞으셔도 좋지만 따로따로 하셔도 요거를 구워서 두유화하고요 갈아요. 네네. 그 농도는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조금 달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아가베 시럽이라고 꿀도 좋아요. 여기 이제 선인장 꿀이라고 저는 요거 많이 쓰는데 요거 달콤한 맛은 이제 요런 걸로 주시면 돼요. 아니면 조청 쓰셔도 상관없어요. 설탕만 좀안 좋은 것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새콤한 맛을 더 두고 싶다. 그럼 이제 파인애플을 약간 넣으셔도 좋은데 레몬즙을 넣으셔도 상관없고 파인이나 레몬, 뭐 키위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합니다. 저희가 다 채소와 과일에 그런 성분들을 다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걸로 자연식을 합니다. 저희는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채소와 이 식재료에 곡물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 사과 좀 보세요. 요번에 여기 참석하셨는데, 사과 고성에서 농사하신 분이 이렇게 아주 배급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사과. 맛 좋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드시는데. 요 사과를 이래 보시면, 단면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보이시죠? 이 사과가 참 맛도 좋지만 색감도 좋고, 그죠? 얘가 살아있을까요? 그냥 이게, 소멸한 걸까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살아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씨앗이 있어. 그죠? 다시. 얘는 다시 씨앗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생명을 요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조물주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걸꼭 잊지 마시고요. 씨앗 하나하나, 곡류 하나하나, 그런 거. 요즘 또왜그 새싹 틔운 요런 채소, 새싹 채소, 베이비 채소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게곧 그런 의미에서 나온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그리고 참고로 땅콩. 저희가 구운 땅콩도 많이 쓰지만, 구운 아몬드도 많이 쓰지만, 하나 팁으로 가르쳐 드리면, 땅콩 새싹. 생땅콩을 구입하셔갖고요. 그거는 콩나물 기르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냥, 이렇게 물기 있는 데다가 씻어서, 생땅콩 껍질째 물기 있는 데로 이렇게 써서, 힘드시면 그냥 타파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어디 한 군데다 선선한 데만 놓으시면, 땅콩이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커요. 그게 진짜 영양가는 아주 몇 급술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샐러드 할 때, 네네. 그래, 물과 공급, 영양분이 있어야 얘가 새싹을 틔우고 콩나물처럼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샐러드에도 넣어 드시면 더 좋아요. 제가 그걸 좀 못했는데, 그렇게 드시면 좋다는 거.
샐러드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 더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께서 아침에 국을 많이 드셨잖아요. 사실 이 국물을 많이 드시면 식사할 때 이 위에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국물 중에 저희가 건더기라고 그러죠. 그 식자재 하나 뭐 시금치 한 날은 뭐 무 하나 콩나물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러분 미역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가능하면 건더기를 많이 넣어서 그냥 촉촉하게 이렇게 많이 드시도록 해요. 국물보다는 국물을 많이 드시면 식사할 때 그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아, 그게 요 캐슈예요. 캐슈하고 자 조금 섞어서 가른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 드리려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국을 끓일 때라든가 우리가 요리할 때 베이스 야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시피에 저희가 다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설명 들으시면 돼요. 이 야채수가 지금 요거보다도 색깔이 좀 더 환하기도 하고 좀 진하기도 한데 요거는 이게 표고버섯하고요. 다시마 뭐 제가 이제 여기다 양파 껍질 파 여러분들 요리해주고 남은 파 요거 버리지 않고 깨끗이 몇 번 씻어서 살짝 말려서 이렇게 다 넣으면 시원한 맛도 주고 여러 가지 영양소도 또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 감기 야 흰 요 총백이라고 그래요 또 약용에서 보면 요 청백이 또 감기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겨울에 제가 꼭 쓰는데 그리고 여러분 브로콜리 요리 해드렸잖아요. 그죠? 브로콜리 속대 같은 거 버리지 않고 배추 겉잎 같은 거 뭐 시래기 꼭도 드시지만 다 못 드시면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으셔서 요럴 때 야채수 내실 때 사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냉장고 보면 자투리 채소 많죠? 표고버섯 말린 것도 좀 넣으시고 표고버섯 좋으니까 파 같은 거 자투리 이런 것도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당근이라든가 네 이런 거 드시다가 파프리카 같은 거 이렇게 조각조각 뭐 이렇게 좀 속대 뭐 이런 것도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시마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끓이면 조금 하면 그것도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선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타파톤 같은 게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냉장고 한 켠에 놓고 쓰세요. 뭐 볶음 요리할 때 기름 많이 안 드시려면 이걸로 볶으셔도 좋고 야채를 안 그러면 이걸로 이제 밑국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역 드셨지만 미역을 오늘 미역은 그 건미역이 아니고요. 그제 드셨던 건미역 아니고 요 앞바다에서 나는 생미역. 요즘 생미역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동네 가셔도 다 있어요. 그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먼저 국물을 여기에다가 캐슈 넣고 갈아요. 잣을 제가 조금 넣었다는 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렇게 끓이시다가 거기다 그 미역을 넣고 끓인 거예요. 건미역은 처음부터 많이 넣고 끓여도 되지만 생미역은 좀 더 부드러우니까 건미역보다 더 부드러웠죠. 생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가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어서 밤에 가서 이걸 가시기 전에 꼭 해드려야 된다. 요 앞바다에서 해가 예. 요 고성 앞바다산 그 물미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간은 우리가 간장가루. 그 요게 이제 건강 식자재 그 마트 가면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간장가루 우리가 그 독에 어머니들 많이 담아서 드셨던 거 있잖아요. 청간장이라고 하죠. 집간장. 그것도 많이 드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것도 담가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야채수에다 저걸 타면 그 간장이 돼요. 그리고 더 그 테트로톡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균이 없는 그런 깨끗한 간장가루예요. 말하자면 발효시키지 아니한 콩으로 만든 간장가루라고만 그것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뭐 씻는다든가 뭐 이렇게 밑간을 한다든가 김치 담글 때 쓰는 천일염. 예, 신한 천일염 저희가 공수해서 그대로 쓰고 있고요. 요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1년 정도 항아리에다 담아서 저희 농장에서 간수를 뺀 다음에 가져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볶은 소금 이런 걸로 나물 무침이라든가 간단한 요리는 덜 짜거든요. 볶으면 미네랄도 더 많고 그런 소금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거야. 연근이나 어제 그 요리 드신 거 뭐 이렇게 볶은 것 같은데 간장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요리 그죠? 예, 본 요리 우엉 그죠? 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제가 맛간장 하나 만드는 거 레시피는 없는데 한번 적어 보세요. 요 맛간장이에요. 제가 좀 가져왔는데 요건 참 쉽습니다.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느냐? 야채수에다가 저런 간장 가루든지 아니면 집에 가지고 계셨던 양조간장도 버리기 뭐 한데 나 그 맛을 좀 못 넣겠다 그럼 그거 조금 넣고 하셔도 좋아요. 요 야채수에다가 비율은 양조간장이든 간장가루든 해서 한 3대 1 정도 짜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뭘 넣냐? 검은콩.
검은 콩을 좀 씻어서 넣으세요. 예. 그럼 이렇게 까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일 속대, 사과 속대 같은 거참 맛있어요. 버리지 마시고 저런 간장, 그 맛간장 해놓으시면 손님 올 때든 가족들 반찬할 때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냉장고 한 켠에 졸였다가 체에 걸러서 넣어놓으시면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야채수에 이미 버섯이라든가 이 야채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무라든가 양파 다 들어가니까 이 재료에는 거기에다가 또그 우리 고추 같은 거 있죠. 말린 거. 그런 거좀몇개 집어넣으시고 알싸하게.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요즘 마트 가면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씨앗하고 예. 아니면 방학 간에 뭐 들깨 거피한 거라든가 이런 거 구매하러 가셨다가 조금씩 구매해 놓고 쓰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었던 거. 요런 거좀 넣으시고 그러면 알싸하면서 달큰하면서 고추씨도 깊은 맛을 주신답니다. 우리 백김치 드셨죠, 요번에? 그거 할때 제가 요거 방학 간에서 고추씨 갖다가 요렇게 마늘하고 배 같은 거 이렇게 한 캔에 넣어서 이렇게 배부작에 넣어서 이렇게 담는 그런 재료로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달콤한 그런 사과 속대라든가 그 고추, 건고추, 뭐 과일 껍질, 파뿌리 이런 걸 넣고 다리는 거예요. 그럼 과일 껍질도 좋고요. 사과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다리잖아요. 그 새콤달콤한 맛이 여기에 다 농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걸르시면 요게 약간 걸쭉합니다. 일반 간장보다. 이따 끝나고 나서 한번 다 훑어보세요. 요게 걸쭉하면서 맛있는 맛간장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나쯤 나의, 팁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해놨다 냉장고 한 캔에 넣어놓으면, 많으면 선물도 주세요. 옆집에도 주고, 뭐, 따님도 주시고 그러면, 그걸로 야채, 우리가 그마 같은 거, 빨리 하려면 뭐, 끓는 물에 이렇게 살짝 데쳐도 되고, 약간 익혀도 되지만, 구우시면 돼요. 오븐이라든가 프라이팬 같은데 요즘 오븐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건강식 하시기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우셨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가지도 그냥 구운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가지나물 한번 드셨죠? 그것도 잘라서 그냥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운 거예요. 야채는 한 180도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구우시면 돼요. 그 야채마다 틀린데 또 두께에 따라 틀리니까 예. 그래서 요런 맛간장으로 버무리고 거기다 뭐 견과류로 볶아놓은 거를 좀 섞으셔도 되고 간단하죠. 이 소스만 맛간장만 해놓으시면 요리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손님 오시면 두다다다다다 씻으셔서 오븐에 딱 넣어놓고 다른 요리 하실 수 있고 그죠? 요런 소스도 해놨다가 샐러드 어때요? 야채 사다 놨다가 식구들 오면 퇴근하고 오시면 준비해놨다 씻어서 물 받쳐놨다 다른 거 하시면서 몇 가지 바로바로 될수 있어요. 예. 더덕, 아, 예. 더덕 참 맛있죠. 그죠. 이 겨울에는 뿌리채소가 맛있답니다. 여름에 보면은 산나물, 잎새 나물들이 굉장히 쏟아질 철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봄에, 여름에 와보세요. 나물 천국이에요. 여기 가까이에 산지방들이 많아갖고 아주 산채들이 엄청 쏟아져요.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 곳이랍니다. 그때 한번 또 맛보시고 지금 설명드릴 건 겨울이다 보니까 뿌리채소가 많아요. 다워덕, 우엉, 그죠? 연근 많이 드시기 바래요. 겨울에는 그 속에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뿌리채소라는 건땅 속에 양분들을 많이 흡수한 그런 식재료들이거든요. 우리 고구마, 감자도 맛있었죠. 구워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면 영양가도 있고 탄수화물 뭐다 여러분 골고루 드실 수 있어요. 자연식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몇 가지만 하시면 미리 준비해놓은 거 한두 가지만 있으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요즘 뭐 시중에 통밀빵 같은 것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구매해놨다 두유에다 과일하고 뭐 한두 가지만 하시면 오히려 지지고 볶고 요리 잘못한 것보다 훨씬 몸에는 활성산소 안 생기고 깨끗해요. 그 더덕을 말씀드리면요. 더덕을 그냥 껍질 벗겨서 썰은 거예요. 썰어서 그것도 오븐에 살짝 구웠답니다. 납작하게 썰었으니까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더덕이 또 약해요. 섬유질이 그죠? 살짝 익힌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잣하고 배하고 갈아요. 네. 잣이 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견과류도. 예. 네. 그걸로 그냥 버무린 겁니다. 그래서 검은깨만 뿌린다든가. 그게 이제 레몬. 항상 저희는 건강식은 레몬으로 쓴다는 거. 레몬에 비타민 C도 많고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감 시럽이든 내가 좋아하는 뭐 꿀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조청을 쓴다는 거. 예, 그런 시럽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저 유자청. 유자차 많이 드시죠? 가을에 이렇게 준비됐던 거. 요즘에 뭐 시판된 거 유기농도 많더라고요.
그거하고 배를 갈아서 묻히셔도 돼요. 배한 가지만 해도 되고, 아니면 요자청으로 버무려도 맛있고, 아니면 손님 오실 때 그렇게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예쁜 큰 접시도 해놔보세요. 더덕, 어머 이 고급스러운 더덕을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모양도 좋고 색다르고, 그죠? 건강식입니다. 그렇게. 연근도 뭐 그전에는 졸여 먹기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렇게 살짝 졸이니까 또뭐 맛도 좋지만 물론 식감도 좋고 쫀득하지만 또 살짝 구워서 또 다른 요리를 하면 그런 소스에 버무려도 좋고요. 여러 가지. 그러면 선생님, 연근도 뭐 더덕과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그걸 살짝 연근요. 데치잖아요. 데쳐서 그러면 그것도 구우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찌는 거 가장 좋아요. 항상 요리는 구우는 거 제일 좋다고 설명했지만 구우는 거보다 더 좋은 건찜 요리. 쪄서 그러면 네, 증기에다 찌는 거 집에서. 더덕처럼 예, 그러셔도 돼요. 그 베이스로 같이 예, 버무려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머니가 이제 하시다 보면 팁이 더 생길 거예요. 안 그러면 예쁜 그릇에 요즘 소스 그릇 따로 잘 나오잖아요. 같이 이렇게 데코하시면 소스 따로 담아내시고 그리고 예쁘게 뭐 쪄내든 구워내든 그는 여러분들 기호에 맛있게 예, 예쁘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감자요리가 너무 예, 감자요. 아, 구워가지고. 자른 거. 예, 그거 제가 한 건데. 감자를 껍질째. 감자 껍질에는 영양소가 많아요. 그리고 감자에는 염분기가 있답니다. 토마토와. 그러니까, 뭐, 소금은 너무 하지 마시고, 감자를 그렇게 외지 감자식으로 잘라요. 자른 다음에, 양파가루, 뭐, 이렇게, 마늘가루, 이렇게 시중에 판매를 해요. 가루로. 이렇게, 예, 과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가정용은 더 적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거를, 저는 이제 요거, 양파가루, 마늘가루에다가, 안짠 소금 약간 넣었어요. 많이 안 넣고, 그다음 올리브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 저희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그리스 지방에서 이 오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건강하시는 분은, 건강식 하시는 분들.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으로 짠 거기 때문에. 근데 불에다 활성산소 생기게만 하지 마시고, 예, 마지막에 버무리는 샐러드 한다든가, 레몬, 요거하고 레몬즙 뭐 이렇게 샐러드 할때 요리 많이 버무리세요. 그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활성산소 안 생깁니다. 불에 지지고 볶고 이런 요리들이 활성산소 생기는 거예요. 기름 튀김 요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는 먼저 식재료를 구운 다음에 버무린다는 거. 나물도 그렇게 해요. 살짝 아까 시금치 지혜롭게 살짝 찌라고 그랬잖아요. 물안 빠지게. 그런 추나물이랑 다음에 참나물 다 쪄서 무치신 거죠? 아니요, 저희는 지금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될 때가 많고요. 집에서 적게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살짝 찌세요. 예, 저희도 그래 할때 있고 뭐 살짝 삶아 낼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저희 아마씨 기름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준비해 놓으셨다가 많이 식혀 놓으시면 이게 산화돼요. 기름은 산화되면 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보관 꼭 냉장고에 해 놓으시든 해서 바로바로 드시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버무려서 깨소금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감자. 네. 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자는 그렇게 양파가루, 예, 마늘가루, 소금에다가 올리브오일만 넣고 또 약간 색감이 있었죠. 빨갛게. 예, 파랗게 하고 싶으면 파슬리 가루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그런 걸좀 넣어도 되고, 그날은 제가 파프리카 가루 넣었어요. 빨간 파프리카를 또 이렇게 팔아요. 판매. 파프리카 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 그런 걸 넣고 그냥 버무린 거예요. 감자 위에다 그냥 뿌려갖고, 바로 기름 뿌려갖고, 바로. 엄청 쉬워요. 제일 쉬운 것 같아, 저는. 그렇게 해서 바로 오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는 200도. 이제 오븐기마다 틀리니까 약 200도에서 단단한 채소니까 한 40분 정도. 근데 오븐기마다 틀리니까 40분에서 50분 정도 구우면 그런 파글파글. 찐감자하고 또 틀리죠, 그죠? 그런 감자 요리가 하게 달려 있어요. 야, 진짜 감자 요리 뭐 수백 가지 됩니다. 감자 요리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녁 식사는 이렇게 감자 고구마에다가 죽 같은 거. 이렇게 죽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미밥이 이제 아침에나 이렇게 남고 그러시잖아요. 냉장고 보관하셨다가 요걸로 죽을 끓인 거예요, 다. 녹두죽 어제 저녁에 드셨죠? 녹두, 그 국산 녹두예요. 저희 그 질사님이 맛있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씻어서 깨끗이 푹 삶아요. 삶아서 요 밥을 넣고 요 야채수에다가 그냥 그 많이 저어야 맛있다고 정성을 우리 집사님께서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끓이면은 그게 아주 맛있어요. 이 녹두가요 우리 몸에 불순물을 이렇게 해소해줘요. 아주 좋은. 예.
박사님도 참 좋아하시는 그 식재료인데, 여러분, 뭐, 저보다 정보는 요즘은 진짜 배우려고 하시고, 조금만 귀만 기울이시면, 정보가 너무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나에 맞는 거, 우리 가족에 맞는 거, 또 선별해서, 식습관에 접목시키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물론 기름도 쓰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쌀도 바로 공수하고, 기름도 바로 방앗간에 가서 저희는 바로 준비해와요. 그리고 과일 시장도 가고, 또 저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한테 과일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리를 들어가는데요. 참고로 요즘, 겨울철에는 아까 뿌리채소 많이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뿌리채소 드시고, 이렇게 곡류에 들어있는 거. 특히 호두, 땅콩, 아몬드, 그죠? 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신문 있는데요. 호두나 캐슈넛은 시판에 파는 그런 걸 바로 먹지 않고 그걸 구우나요? 씻어서 구워요? 씻어서 그 구워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닌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눅눅하게도 그냥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바삭하지도 않고 식감이, 그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체에다가 샤워를 시킨 다음에 살짝 구우세요. 그럼 더 고소하기도 하고 더 업돼요. 깨끗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저는 요 들깨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요번에 뭐, 들깨국도 드셨고, 나물도 요거. 요즘 방앗간에 가면 요거를 껍질을 벗긴다는 걸 거피한다고 하죠? 그걸 가루로 파는데 참 비싸대요. 조금에 그냥 10,000원 이러는데. 그걸로 지금 저희가 하기도 하고, 또 요거를 자체를 씻어서 그냥 믹서에다가 요 야채수를 넣고 갈아요. 갈아서 그 국물에 국수도 하고, 만둣국, 떡국 뭐, 다 해요. 맛있습니다. 국을 많이 해요. 아니면 그 국물로 자박자박하게 졸이다가 이런 나물 같은 거좀 질긴 나물 같은 거 있으면 졸여요. 건나물 있죠? 왜? 치나물 요즘 뭐 무슨 그 말려서 파는 나물들 그런 거 삶아놨다가 다 그걸로 볶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오메가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호두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단백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가 다이 식자재 조금 이용하시면. 그리고 요거요. 요번에는 좀 제가 못했는데 2부 요양 프로그램 때 제가 꼭 해드릴 거예요. 또 요리 강습도 있어요. 만드는 시간. 요거 이렇게 생으로 깨끗이 일어서 씻어서 말려요. 말려서 요 자체를 깨강정, 들깨강정. 여기다 땅콩 같은 거좀 부숴 들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요거 바로 그 우리 조청 쓴다고 그랬잖아요. 질 좋은 거. 그 조청 물엿도 안 써요. 저희는 화학적인 건 전혀 안 쓰니까. 조청을 그냥 남배에다 바글바글 끓입니다. 끓여서 나중에 졸여져서 수분이 좀 조청에서 없어지면 거기에다 이 들깨하고 땅콩이나 견과류를 부숴 들여놓고 살짝 버무려서 우리 왜 그전에 어머니들 많이 해주셨던 거 그냥 쟁반에다가 이렇게 눌러 쓰댄 쟁반에다 이렇게 눌러주셔서 방망이를 밀으면 납작하게 되잖아요. 살짝 굳은 다음에 썰어 놓으셨다가 견과류 그냥 드시다가 어떤 때는 또 그런 것도 해놓으셨다가 그러면 아침 식사 대용도 좋아요. 아침에 바쁘시면 애기도 그런 거몇개 싸주셔도 좋고 두유 같은 거 바나나 1개 요 정도면 안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아침에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아침밥은 꼭 드시기 바래요. 저녁을 안 드시는 게 나은데 거꾸로 살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그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는. 저녁은 소량으로 드시라는 거. 그래야 몸에 부하가 안 걸리십니다. 깨끗하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요번에 스프, 감자 스프 드셨죠? 스프라든가 뭐 이런 요리할 때 생크림 같은 거 이런 걸좀 넣어야 고소하고 부드럽고 뭐 어떤 입맛도 드는 이런 입맛에 좀그 세속적인 입맛이라고 할까? 약간 좀 그런 거 드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유제품이나 생크림 같은 걸안 쓰니까 아예. 그때 코코넛 밀크 써요. 여기 시중에 가면 다 있어요. 어디 마트 어디 다 있어요. 요 코코넛 밀크 씁니다. 그러면은 이 코코넛 향이 탁 나면서 얼마 안 해요. 가격도 4,000원이고 뭐그 정도. 그게 그 스프를 감자 같은 끓여 놓고 그 맛을 주고 싶으면 그냥 감자 자체도 맛있어요. 스프를 끓여 놓으면 감자에다가 요거를 갈아 가지고 조금 넣어도 맛있고 예, 그거보다 또 아이들이 안 먹는다 그러시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식물성 코코넛 밀크 그거를 넣으셔도 맛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난 싫다 그러면 캐슈나 아몬드를 살짝 갈으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무튼 살짝 네네 구우셔도 되고 프라이팬에 볶으셔도 돼요. 네. 아
이거는 이제 그 건과립이니까 그런 첨가물 같은 거는 없고요. 만약에 통조림 같은 경우는 따면 바로 쓰시든지 남았다. 그럼 다른 통에다가 밀봉해가지고 냉동을 하든가 이래야 돼요. 이 자체를 그냥 대충 비닐로 싸서 보관하는 분 계시다가 절대 안 돼요. 예, 바로 딴 데다가 쓰고 나면 유제차 놓으시면 안 되고 다른 데다 유리 타파 같은 집에 가정용으로 플라스틱도 환경 오염 나니까 유리 같은 거 많이 쓰시기 바래요. 도자기나 유리로 대신에 해서. 예. 감자수프 다시 아, 그럴까요? 거기 레시피 있습니다. 맨첫 장에 딱 열어보시면 감자를 납작하게 썰어서 양파하고 캐슈넛 이런 거 넣고 예, 갈아요. 아자자 끓이세요. 볶으세요. 살짝. 예, 그러다가 야채술 넣고 예, 이렇게 보글보글 감자가 물을 정도로 하다가 그냥 완전히 물르면 그거를 갖다가 요즘 도깨비방망이 같은 거 편하게 한번 그걸로 하셔도 되고 믹서기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요즘 죽뭐 이런 그 만드는 그 기계 있대요. 거기다 하셔도 돼요. 그럼 바로 감자 수프 맛있었잖아요. 그죠?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식사 대용도 돼요. 탄수화물 식품이니까 여러 가지로. 네. 아. 그래요. 그 첫날 요거트처럼 유리볼에다가 이렇게 나온 거, 그죠? 이렇게 하얗게 나와서 위에 키위나 뭐 아보카도, 딸기 이렇게 예쁘게 데코했던 거, 그죠? 깜찍하기도 하고, 그죠? 상큼하죠? 예. 그게 이제 우리 뭐 요거트 내지는 뭐 이렇게 자연식 요거트 뭐 이런데 그게 배하고요. 예. 배하고 바나나를 갈으면 그런 맛이 나요. 말을 좀 섞어도 괜찮고요, 마. 비율은요? 그 이제 기호에 따라니까 한 1대1로 섞으셔도 되고, 예, 2대1 요 정도인데, 기호에 따라 그 맛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콤 달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 레몬이나 저런 시럽 같은 거 이용하시고, 소금을 약간 뭐한 꼬집 정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마하고, 예, 그런 바나나 배하고가 그런 효과를 줘요. 육수 말하는 그 채소. 뭘 야채수로? 그때는 야채수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배 자체, 과일물이에요. 네. 그럼 배도 그러면 약간 식감이 있을 정도까지는 갈아야 되는데 너무 곱게 갈아야 예, 적당히 그냥 가르시면 돼요. 그는 나는 또 씹고 싶다. 그러면 씹게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식사를 이렇게 밥만 하고 뭐 국수만 하고 뭐 이런 게 싫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콩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고 제 2부에는 이제 저 와플 같은 것도 좀할 거고요. 빵을 좀 요번에 못 했는데 지금 빵도 꼭 한번 해드려도 어떻게 다 해드릴 게 많으니까 열흘도 짧아요. 다를 못 해드려요. 한 달은 계셔야 한 가지 한 가지 다 맛을 보여드리는데, 통밀빵 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시기 뭐 아마 지금 좀 배워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거 구매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식사를 야채 샐러드라든가, 과일하고 항상 두유 같은 거요 정도만 있어도 식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드셔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김하고 미역도 많이 드시고, 몸에 있는 배추를 독이라든가 중금속 배출은 그 요도 성분이 많은 미역이나 김이에요. 겨울에 또 맛있잖아요. 그죠? 여름보다 많이 항상 놓고 드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건강식이 참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그냥 쉽게 나 과일 그냥 골고루 항상 몇끼 먹겠다. 수시로 먹게 될 과일 준비해 놓으시고 그 탄수화물이니까 이제 현미밥, 현미밥도 여러분 이렇게 해 놓으시고 가족이 없는데 맨날 반씩 할 수도 없고 때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하셔서 2, 3일 드셔도 돼요. 요걸 한팩한팩 드시 한 공기 분량으로 이렇게 하셔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면 더 당화가 돼 갖고 더 영양가도 업된다고 그래요. 그 다시 그걸 데펴서 드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걸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드시다 드시다. 찬밥이 됐다. 그러면 누룽지만 들으셔도 맛있어요. 누룽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시다 드시다 이 딱딱하게 그냥 남았다. 그럼 그거를 그냥 남비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좀 넣고 약간 깔아요. 자작자작. 그래서 그 자체로 누룽지를 그냥 남비에 묻게끔 해서 놀리세요. 그래서 생수 붓고 끓이기만 해도 바로 누룽지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딱해서 못 먹겠다면 그러지 마시고 요리에다 많이 접목할 수 있어요. 현미밥이. 오늘 점심에 먼저 해드리고요. 저기 그 아까 그 배하고 바나나 이렇게 갈아서 첫날 왔어. 예. 오에 그 바삭바삭하니 아, 그런 그래놀라, 그래놀라. 저 거품이 아주 좋더라고요. 요즘 마트에 가면 다 있어, 선생님. 그래놀라. 예, 왜, 아몬드 플레이크, 뭐, 옥수수 플레이크, 뭐, 이런 거 파는 코너 가면 다 있어요. 예. 건강식품점 가면 다 있습니다.
점심에 예. 저희 네. 월남쌈 소스. 아, 그거는요. 땅콩. 땅콩을 이제 구운 땅콩, 구운 거. 그리고 껍질을 살짝 벗겨서 예, 이렇게 대충 빤다 그러죠. 대충 분쇄기도 하시든 아니면 방망이로 하시든 이렇게 너무 곱게 안 하시고 거기에다 아보카도 있잖아요. 오늘 그 월남쌈에 아보카도 이렇게 슬라이스 들어갔죠. 그 하고 남은 짜투리라든가 속 남아 있는 거뭐 이런 거 거기다 같이 땅콩하고 이렇게 믹스한 거예요. 믹스해서 달콤한 소스 넣고 버무린 거예요. 거기다 뭐 도마 있게 드시고 싶으면 뭐 여러 가지 자기 좋아하는 기호 넣으시면 돼요. 네네. 땅콩하고 오늘은 아보카도.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 막 제철에 나오는 과일, 복숭아면 복숭아. 제철에 나오는 걸로 샐러드 소스를 다할수 있어요. 복숭아, 뭐 파인애플, 그죠? 그러니까 그 소스, 월남쌈 소스가 원래는 거기는 뭐 피쉬 소스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고소하고 그죠? 달콤 새콤한 게좀잘 맞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맛을 내 가족이 좋아하는 거 깨끗하면서 가미하심인데 땅콩이 땅콩버터 아시지요? 예, 땅콩이 그런 피넛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콩을 갈아서 아주 분쇄해서 아까 소스처럼은 건더기가 있지만 아주 가루로 분쇄해서 이렇게 꿀하고 이렇게 묻히시면 그냥 잼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넛버터예요. 별게 아니에요. 사다 먹는 피넛버터가 별거 아니에요. 뭐 가미가 좀 됐지만 사는 거. 그래서 그런 게서 식빵에다가 통밀빵 같은 거 준비해 놓으시다 그냥 발라서 이렇게 한끼 식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땅콩 같은 그 천연 재료를 집에만 준비해 놓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연구하시면. 선생님, 그러면 저 아가베 시럽을 선생님 많이 친다고 했는데 네. 단풍 시럽 같은 예, 것도 좋아요. 예, 단풍 시럽 같은 경우는 좀 얘보다 좀더그 당도가 좀 강하다고. 예, 그러니까 예, 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와플이라든가 뭐 이렇게 빵 발라 먹을 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요리할 때 좋고. 약간 그리고 우리 꿀 있잖아요. 꿀 사면 또 꿀향이 있잖아요. 다 꿀을 넣을 수는 없는 요리마다 약간씩. 그러니까 그거 잘 아시면 이렇게 접목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냥 넓이하게 그냥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마시고, 싸고 저렴하면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 식재료는 누구나 다 구매할 수 있는 식재료잖아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구매해 놓으셨다가, 제철에 또 깨끗하게 해 놓으셨다가 조금 사용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발길이 닿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늘 여러분 앞에, 제 알량하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쁨도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된장이 제일 어렵지. 된장 반대되는 간장. 음식들은 아, 된장. 제일 문제. 아, 우리 요번에 쌈 드셨을 때, 요 메주콩을요, 바로 하려면 압력밥솥에 삶아야 되고, 안 그러면 살짝 좀몇 시간, 서너 시간 불려놨다가 삶으세요. 삶는 건 15분 넘기지 마시고, 한 13분 정도 삶으셔가지고, 으깨세요. 으깨셔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저희는 여기다 간장가루 만든 거예요. 그 가루, 요 가루 간장. 요거하고 예 그거하고 견과류 뭐 아몬드라든가 참깨 같은 거 이런 거 빻아서 넣어서 섞고 소금 약간 넣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색감이 약간 빨갛게 주고 싶다 그러면 파프리카 가루든 저희 아주 안 매운 고춧가루 사용하고 있어요. 김치니 뭐니 다 요거 사용한 거거든요. 안 매운 거 하나도 안 매웠잖아요. 그걸로 색감 주면 그렇게 쌈장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한 뉴스타트 쌈장이 예,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된장 있죠? 그, 뭐, 다 버리긴 못하고, 나는 이거 너무 심심한 것 같고, 좀 어째 안 맞아? 그러면, 처음에는 반반 접목해서 섞어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다 서서히. 처음에 식구들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조금씩 건강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은 제가 된장국, 뭐, 캐슈국,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된장국에 말씀드리면, 그런 쌈장 해놨다가, 그거를 이렇게, 국에다가 국물에다 잡으시면 돼요. 야채수에다가. 그러니까 건강하겠죠. 그냥 그 오래된 된장만 안 쓰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니까 생생해요. 말 그대로면 뉴스타트 건강식은 생야채, 생과일, 생김치, 뭐 얼은 묵은지 같은 경우는 김치도 그래요. 담그셔 갖고 3주, 4주 안에 가장 유산균이 활성화될 때 맛이 좋아요. 요번에 김장해서 지금 딱한달돼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드셨을 때좀 아삭아삭 맛있었죠? 뭔가 좀 이렇게 사이다 맛 나는 같은 기분, 그죠?
신선하고 이때가 제일 맛있을 철이라 유산균이 살아 있어서 그래요. 김장도 많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뉴스타트 김장은 그렇게. 올해 또 하셔요? 저희는 이제 여러, 모자라거나 이러면 또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남는다든가 이렇게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예 시간을 둬야 돼. 겨울에는 그나마 빨리 익지를 않으니까 저희가 조금은 수월하죠. 두세 달에 한 번 담으니까. 김장 한번 하면 몇 달 뭐 그 여름까지 막 먹잖아요. 보통. 그러죠. 묵은지 묵은지가 우리가 습관이라서 좋지 몸에서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예 유산균도 없고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그냥 그 묵은지의 그 입에서 그 맛이지 영양적으로는 예,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나는 뭐 성경 관심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책 본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창세기 맨 앞장에 있어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 왜 사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으며 우리가 왜 질병이 나고 뭐 이런 것도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이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씨 가진 곡식과 이런 열매 맺는 과일과 채소를 왜 주셨는가가 창세기 1장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왜 이 식문화 내 음식에 먹어야 할 그 식재료들이 왜 깨끗해야 된다는 거라 원래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죠? 박사님 감기약 설명하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기를 빨리 안 낫고 한 달씩 질 끓는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다 우리들이 잘못이에요. 큰 고기는 네. 건강식품. 네네. 건강식품점에 가면 다 판매하고 있어요. 요즘 그 뭐 한 뭐뭐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있어요. 콩에 뭐.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건강식 선별해서 드시려면 깨끗한 거 그렇게 드시기 바래요. 예예. 좀 그러고 약간 좀 구매 가격이 높더라도 선별해서 요즘 뭐 또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먹여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 단백질에서 뭐 계란도 뭐 이러면. 싼 계란 절대 먹이지 마시고. 저희요? 예, 저희는 그걸 쓰고 있어요. 근데 거의 100%라 해도 약간은 전분기가 들어가야 그게 국수가 되겠죠? 그거는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공수에서 지금 몇 년째 쓰니까요. 메밀국수는 참 좋아요. 저희 거가. 메밀국수도 참 좋습니다. 원래 약간 찬 음식이라서 차게만 안 드시면 이 메밀이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서 그 독소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참 좋은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하게 온국수로 해드시면 좋아요. 이게 겨울철에 막 비빔국수 이런 건 좀 부담되시잖아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메밀국수, 온국수 같은 거. 그렇죠? 이번에 잔치국수 드실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채 많이 넣고 그거는 야채수에다가 배추라든가 이런 뭐 시금치, 청경채 냉장실에 담아있는 거 있잖아요. 야채칸에. 그런 거 다 넣는 거예요. 넣으시고 소금간이나 간장가루로 간한 거예요. 드실 때 김가루라든가 깨소금가루 외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네. 또띠아 우리 저희 네. 먹었을 때 양배추에 또로띠아. 그 네. 볶음이라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불량은 우리 저 셰프가 이 분량이라는 건 중식에서 발달했잖아. 웍에. 그죠? 그게 이제 이 웍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양념과 기름기가 약간, 그건 이제 기름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웍에다 불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라는 거는 기름하고 좀 잘 저기 하잖아요. 볶으면서 이렇게 분량을 주려고 딱 하면 불이 딱 올라와요. 이 기름기에. 그리고 야채에 기름 묻은 거에 불이 접목이 딱 되죠. 그때 나는 그 분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거 하기 조금 어려워요. 잠깐만요. 아, 그거 소개요? 아, 요거, 배지버거 아까 콩으로 된 거, 그거하고 양배추는 그냥 살짝 볶았어요. 예, 그거 할 때 올리브오일 좀 썼습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번에 많이 왔길래 방학 동안이라 이렇게 좀 해서 드렸는데 양배추 따로 볶고 이렇게 야채를 가지가지 볶아요. 그리고 이런 거 콩햄 사놨다가 채 썰어서 볶고 그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볶으세요. 양파도 볶고 이렇게 해놨다가 그 양념 그리고 이런 맛간장 이용해도 좋고요. 이렇게 분량을 딱 줘서 간만 맞춰놓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 집에서 그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한 끼 드신 괜찮죠, 그죠? 안 그러면 꼭 굳이 그 또르띠아 그 말고도 그 통밀로 빵으로 해서 얹어 드셔도 돼요. 과일이나 샐러드도 귀찮으시면 과일을 요즘은 그 채칼 얇게 썰어지는 거 있거든요. 사과를 통째로 껍질 있으면 어떻습니까? 깨끗이 씻어 얇게. 파인애플도 얇게 밀어요. 그럼 빵에다 그런 거 하고 같이 얹어서 그냥 샌드위치처럼 드셔도 돼요. 어렵게 생각 마세요. 뉴스타트 건강식을 그냥 내 식생활에 그냥 접목시키세요. 편하게. 예, 그렇죠. 토마토도 참 좋은 채소예요. 그죠? 그런 거 그냥 쉽게 쉽게. 토마토도 참 좋아요. 그렇게 드시면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여기서 아니요, 아니요. 그 많은 양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거는 구매해온 거예요. 저희가 통밀, 그,로 된, 호밀, 뭐, 이런 또르띠아 좀 사용하다가, 그게 좀 이번에 떨어졌다고 없어서, 그거를 좀 냈는데, 그거를 굽, 딱딱하니까 굽지 마시고, 그, 하면 좋죠. 저도 화덕 해갖고 좀 하는 게 희망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굽지 마시고, 찜솥에 찐 거예요. 구우면 딱딱해요. 특히 환자분들 드실 때, 그거를 찜솥에 그대로, 찌세요. 살짝 1분 안쪽만 찌면, 그렇게 부드러워져요. 우리 식빵도 통밀빵 사다가, 아이고, 딱딱해. 뭐, 토스트기, 그럼 더 딱딱해져요. 살짝 쪄보세요. 통밀빵이 부들부들부들, 쫀득쫀득. 그 잼이나 그런 소스에서, 샐러드에서, 아니면 그것도 힘든 과일을 슬라이스해서 바로 얹어 드시면 잼보다도 더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잼 하나 하는 거 가르쳐 드리고 마칠게요. 잼은 우리 그 조청 사용한댔잖아요. 이 과일을 각종 사과도 좋고, 뭐 바나나 다 잼 돼요. 그런 거 키위 다 되거든요. 철따라 복숭아니 이런 거 다, 키위도 다 돼요. 그리고 슬라이스 껍질 벗기고, 먹다가 남으시면 물르거나 이거 어떻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걸 남비에다가 그냥 졸이세요. 그냥 그 자체를 과일만 졸이다 보면 과일이 물러지잖아요. 토막 쳐서 하다 보면 그러다 졸이다 보면 수분 날아가잖아요. 어느 정도 날아가면 그 다음에 조청을 좀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대1만 과일이 키위가 하나면은 조청 그것도 하나 정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졸여주세요. 조청에도 수분이 있으니까 그럼 졸이면 그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럼 잼이 돼요. 아주 훌륭해요. 한번 해보세요. 키위잼, 바나나잼 예예.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요즘은 마트 가면 유리병 이렇게 팔대요. 다 싸더라고요. 그거 갖고 있어 끓는 물에서 좀 소독 좀 해셔서 물기 하나도 없이 해서 그걸 딱딱 담아보세요. 사다 먹는 잼 비싸게도 비싸지만 방부제 들어가 있죠. 당도가 뭔가 설탕이 들어가서 찝찝하죠. 깊은 단맛이 안 나죠. 자연스러운 단맛 안 나죠. 그렇게 잼 해놓으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럼 식탁에다 놓고 그런 잼 살짝 이렇게 발라서 빵에다 드시면 너무 맛있고요. 선물해 보세요. 참 좋아하세요.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렇게 드세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건강식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물으실 거 있으면 전화 주셔도 괜찮고 그 매 기에 또 이렇게 저희가 이거 요리 강연 시연에 저든지 다른 분들 하니까 그때그때 좀씩 팁이 다르니까 이렇게 유심히 한 번씩 보셔도 좋고요. 아무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렇게 다 넣어주셨으니까 그걸 즐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구나. 그걸 내가 다 누려야지 생각하시고 또 감사히 여기시면서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더 건강해지시리라 믿습니다. 행복하시고요. 돌아가셔서도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 또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